XSFM입니다. IDWK 레이디스 코드를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신다면 당신은 어떻게 레이디스 코드를 기억하십니까? 노래로요? 활동으로요? 혹시 그들이 겪었던 사고로 기억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야기는 어디서 들으셨을까요? 오늘도 책임감 없이 이성 없이 일하기를 강요당하는 어뷰징 기자들의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은 기사 아닌 기사를 통해 알게 되시진 않았을까요? 그것은 알기 싫다가 묻습니다. 당신이 비웃던 어뷰징 당신을 지배하고 있진 않습니까?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그것은 알기 싫다. 한강이 얼어붙어도 주말은 옵니다. 디젤차 관리 잘 하시고요. 네. 저는 몰랐는데, 그 디젤차가 되게 시동이 많이 꺼지나 보더라고요, 겨울이 되면. 가스차는 더 심하지 않아요? 여간에 저는 뭐 가스차 볼 일이 없어가지고, 예,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네. 아, 맞아. 가스도 잘 온다 그러더라. 아니, 가스가 더 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마음이 불안해서 자꾸 가서 시동 한번 걸어주고, 예,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지금 남의 집 차 걱정할 때가 아니죠. 저희 집 물은 아직도 안 나옵니다. 참, 얼마나 서러운지 몰라요. 그럼 어제 냉골에서 주무셨어요? 아, 그, 저, 전기장판을 써야죠. 아니니까, 그게 이제 등만, 답이 없는 거죠. 등만 따뜻하다고 인생이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덮어줘야죠. 이렇게 아, 뒤집어줘야죠. 예. 앞뒤로. 예. 고기처럼. 맞습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의 책임 프로듀서 UMCU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약속드린 대로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래요.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특별히 가치가 있진 않기 때문입니다. 네. 여간의 약속드린 대로. 작곡가 겸 성우 유면상 씨가 오늘도 앉아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뷰징 필드 여기에 또 제가 껴들어가지고. 그니까요.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네.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진심을 못 말하긴 여전합니다. 네. 그, 어뷰징 필드에 대해서요. 잠시 후에 또 알려드리겠지만. 제가 노력을 한 결과. 스스로 칭찬해도 되나? 아직 그런 타이밍이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하세요. 제가 열심히 한 결과. 네. 네. 어뷰징 필드가, 안 끝났다. 네. 아, 진짜요? 안 끝났다. 네. 예.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여러 같은 성원에 도도님이 반응하셨다. 그 사실을 제가 잠시 후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안 끝났어요! 광고를 듣고 와서 빨리빨리 도도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것은 아직. 그것은 알기 싫다는 아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다 따져봐도 결론은 아로니아 진 용산의 명소 컴스테이션 데볼프 제뉴인 다시 할게요. 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다 따져봐도 결론은 아로니아 진 용산의 명소 컴스테이션 데볼프 제뉴인 레더 크래프트 상상 이상의 맛 노건 간장게장 면역, 과민, 반응 개선, 건강 기능식품, 알렉스. 와. 당신의 아이를 위한 이런 물건을 어떻게 파나 싶죠? 예, 읽지도 못할 거. 면역, 이건 진짜, 이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팔면? 당신의 아이를 위한 아름다운 진심 스튜디오 숲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노트북도 컴스테이션에서 주름과 질감이 살아있지만 변형되지 않고 두꺼운 가죽 제품. 선명한 색상에 일반 명품을 웃도는 퀄리티의 가죽 제품. 황야의 1위 데볼프 제뉴인 레더. 지금까지 그래왔듯 당신의 자부심이 되어드리겠습니다. Devolf Genuine Leather. 요즘 폰으로 인강을 오래 봐서 그런가? 목이랑 어깨가 너무 결리네. 스마트폰 오래 보고 눈이 피곤하다면, 액정이 깨질까 불안하다면 시력보호와 액정 파손 방지 두 가지 기능을 필름 한 장에. 시력저하의 주범 블루라이트를 강력하게 차단해주고 외부 충격에도 스마트폰 액정이 깨지지 않도록 보호해줍니다. 방탄필름 국내 최다 판매 브랜드 아마스가 세계 최초 놀라운 가격에 특별 판매. 근데 어쩌나 한 번 더 읽으셔야 돼요.
광고와 생활. 면역 과민 다시요. 면역 과민 반응 개선 건강. 이렇게 말하면 누가 편집해 줄 줄 아는 것 같아요. 안 해요? 편집? 아니, 일단 읽으세요. 면역 편집해요. 면역 과민 깨끗하게. 반응 개선 건강 기능 식품 알렉스의 설날 맞이 사은 행사입니다. 예. 1월 21일부터 2월 3일까지 모든 구매자에게 프로틴 바이 슬림 시크릿 한 개씩을 랜덤으로 증정합니다. 프로틴 바인. 아, 프로틴 바이가 아니군요. 네. 네. 프로틴 바인 슬림 시크릿. 네. 요거를 랜덤으로 증정을 하신다네요. 저거 바깥에 있는 거 혹시 보셨어요? 그 칼로리 땡란스처럼 생긴. 아. 네. 아, 먹어보면 엄청 단데. 네모나고 길고. 네. 그냥 한 끼 식사예요. 어. 물론 저희 같은 이제 예비군 뭐 1년차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 군대에서도 안 먹는 건데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은 하나 먹으면 이렇게 그 다음 날부터 변비가 되게 오래 지속되는 그런 물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막 몸이 얇아지고 막 그래요? 그럼? 그 운동하시고 이제 집중적으로 다이어트하는 양반들이 먹는 찾아 먹는 거 있어요. 예. 하여튼 그렇고 1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슬림 시크릿 다섯 종을 또 드린답니다. 네. 시도해 볼 만하다. 제가 이 업체에 네. 물건들을 많이 받아봤거든요. 네네. 전 한번 말씀드렸죠. 코스닥 5위의 업체라고? 어. 얼마? 없죠. 진짜요? 네. 오. 45위도 무서운데. 5위 코스닥이 C로 시작하나? 근데 참, 그 코스닥 5위의 업체인데, 물건이 살 게 없어요. 보고 있으면, 사고 싶은 게 별로 없어요. 물론 저는 알렉스를 먹고 있는데, 네. 예. 요간에 제가 가장 땡겼던 건 이 슬림 시크릿 이거였는데, 구경해 보실 분들은 구경해 보십시오. 어차피 병원 가시거나 다른 데 가는 비용이랑 비교해서 알렉스를 사드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기왕 사는 거 보너스다. 네. 제품 이름이 왜 알렉스일까요? 왠 줄 아세요? 아, 있어요, 이유가? 치료나, 그니까 뭐, 다른 여러 가지 기능을 강조하는 이름을 짓죠? 네. 그럼 식약처에서 못 짓게 해요. 그럴 리가 있나? 그래요. 그 뭐, 아네르 추정. 그 뭐예요? 비아그라 복제품. 아, 그거,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그 아내를 추정한다. 뭐 약간, 약간 뭐 그런 식으로 유사하게 이렇게 짓잖아요. 그 어감으로 때우는 거고, 조금만 유사해 보여도 자기 마음인 거예요. 구청 혹은 식약처에서. 그렇다고 네, 이거 되게 특이하게 돼 있어요. 오, 진짜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게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찬성이에요. 네. 광고를 거의 못하게 손발을 잘라놓는 거거든요. 음흠. 그 면역과 뭐 건강기능식품 혹은 뭐 건강식품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은 광고를 못하게 해요. 어떤 기능이 있다라고. 예. 그래서 이름도 함부로 못 짓는 겁니다. 굉장히 제가 들었을 땐 신선한 것 같아요. 알렉스라니. 여기 이제 칭찬인데. 네. 사장님 이름이 뭐 알렉스 뭐 그러니까 이런. 진심은 그거 아니에요. 알렉스 정. 당초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알렉스가 뭐냐. 그러니까. 나는 뭐 제니퍼 이래도 상관없잖아. 나는 코가 커서 이거 샀는데 알렉스가 뭐냐. 이거 다 삑처리해야 되겠네. 하여간. 21세기 언론 정보학 어뷰진 필드 제 5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직업. 제보로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진승환님께서 이런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그 어뷰징 기사 중에 전설의 기사가 있다. 우리가 이제 어뷰징 필드 1회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네. 이 어뷰징 기사라는 것은 아무도 감시를 안 하고, 여기서 감시라는 건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데스킹이라고 말하죠, 언론사에서. 네. 데스크에서 이제 편집국 쪽에서 가져가면 이걸 검사해주고, 저걸 검사해주고, 야, 이건 정치적으로 어긋나고, 이건 우리의 논조에 어긋나고, 이건 맞춤법 틀리고, 뭐, 아, 물론 그런 거는 교정팀이 봐주지만, 교열팀이 봐주지만. 그러그러 하니까, 다시 써와, 이렇게 써와, 라고 다시 가르쳐줘요. 네. 사람들이 읽을만 할 때까지 다시 써오게. 근데 어뷰징은 우리가 어뷰징 필드에서 꾸준히 들었듯이, 20분에 하나, 10분에 하나씩 쓰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막 써도 됩니다. 네. 숫자 2와 관련된 거면 홍진호 선생의 사진을 넣어도 된다고 얘기했죠? 네네. 대신 이제 문법을 맞추기 위해 두 번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22시에 올려야 되고. 22분 22초에. 네. 2월 22일에. 며칠 안 남았어요. 빨리 올리세요. 저. 1년에 한 번밖에 못 올려요. 그러니까. 아니죠. 두 번 올려야지 이 사람아. 무슨 소리야. 그. 즉, 마음대로 해도 대중이 읽을 걸 기자 본인이 마음대로 써도 아무런 터치가 없다는 겁니다. 여과 없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 사례를 가장 훌륭하게 보여준 기사. 아, 진승환님의 제보로 제가 다시 찾아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원본 기사가 없어졌고, 이게
어느 회사인지는 어느 업체에서 올린 기사인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래요. 기사의 제목이 이거예요. 이히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 이게 기사 제목이에요. 거짓말. 기사 제목이야 진짜야. 그렇게 해놓고서 이게 이렇게 기자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키보드를 이렇게 눌러다가 이렇게 아까 고양이가 치듯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근데 그러면 이렇게 예쁘게 안 나오죠. 이히 이히 이렇게 그래, 예쁘게 안 나오죠. 그래. 제목이 이히 이히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이고요. 그리고 이 어뷰징 기사의 내용은 GTA 5 PC판이 출시된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 지금 보여드릴게요. 네. GTA 5의 타이틀 그림이 나와 있고 네. 원래 모든 어뷰징 기사에는 그림이 웬만하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림이 있고 그림 밑에 설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밑에 써 있어요. GTA 5 PC 출시. GTA 5 PC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GTA 5 홈페이지 갈무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다 바보 같은데. 그러니까 출시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히 이히 뭐 이렇게 된 건가? 이 박사 어로 말할 것 같으면 요시 요시 게임 잘한다. 그렇게 대충 들었고 기사 내용이 아니 거짓말 진짜 아, 진짜예요 진짜예요. 에이 봐봐 기사 내용 읽어드릴게요. 네 기사 내용이 이응 이응 GTA 5 이응 이응 GTA 5 이응 이응 GTA 5 이응 이응 이렇게 이응 이응 GTA 5를 35번 썼어요. 그리고 이게 기사 끝이에요.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더 팩트에 있으며. 팩트와 욕심닷컴 간의 상호협의하에 서비스를 진행. 저작권까지 지키려고. 이걸 상호협의한 거야 이걸 내보내려고. 아 이거 충격적이다. 이히이히. 야 이거. 전국의 그란시를 듣고 계신 많은 어뷰징 관련 업무를 하고 계신 여러분 이렇게 해보십시오. 혁명의 새날이 곧 밝을 것입니다. 업주들은 어뷰징을 포기할 것이며. 내일부터 막 푸푸 카카 이런 제목들이 쏟아지고 푸푸스스 점심때 회덮밥을 먹었는데 푸푸스스 푸푸스스 한편 푸푸스스가 화제다. 네 네티즌들은 푸푸스스 나도 회덮밥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 그런데 봐요. 아, 그만한 진짜... 파업이 없을 것 같아요. 야 왜? 기계처럼 시킨단 말이에요. 인격을 다 짓밟으면서. 네. 근데 결국 사람이 하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준영 선생이랑 얘기했었죠. 이게 기계가 대체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고. 그 전까지는 사람이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은요 파업을 할 수 있어요. 네. 이 사람 제가 봤을 때 이 기자 파업한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네, 자기 나름대로 뭔가 한 거 한 것 같은 느낌인데. 스트라이크는 다양하다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기대만 나와도 대모인 거예요 그게. 한 거였습니다. 유면상 씨가 짚어주셨듯이. 네. 맞습니다. 그 성지순례로 우리가 코너를 시작했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밝은 분위기로 모은 것은 지금부터는 좀 슬픈 이야기를 한동안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네. 예, 이 이야기를 준비해 주신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자 다시 돌아와 주신 도도님이 오늘도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들은 기사가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웃음 터졌는데 네 도도님이 계속 으희 으희 하고 웃고 계셨어요. 네. 아야, 어여, 어여 하고 연습을 하고 계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더 정진해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또 하시려고요, 그거? 반성하세요. 그런데 오늘 들고 오신 사례 이야기는, 이 분위기는 정반대입니다. 레이디스 코드 이야기입니다. 연예인의 죽음. 어뷰징 팀의 축제. 뭐, 여기도 간단히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본인이 이제 이 업무를 취재 반 월급 반에서 하실 때 그때 겪으신 일이다. 그때 예. 터졌던 일이다 라고 예.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외에도 이걸 예로 드신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총체적인 문제를 이 사건 하나로 많이 볼 수가 있죠. 네. 이 그룹이 5명짜리 여자 그룹인데 사실 저도 이거 터지기 전까지는 이런 그룹이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이게 터진 후에도 아마 모를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유면상 씨하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빙에 들어갔어요. 제가 MSN 빙. 네네. 거기 들어갔더니 무슨 설현이 무슨 국민동생 어쩌고저쩌고 이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네. 그 양반이 어떻게, 그니까, 2016년 초 혹은 2015년 말에 설현은 일종의 미디어의 폭력이에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쏟아졌다는 얘기죠?
서현 씨의 얼굴 혹은 몸매를 피해갈 곳이 없어요. 길에도 있고 온라인에도 쫙 깔려 있고 네. 피해갈 곳이 없어요. 전 피하고 싶지 않던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그 죄송해요. 네, 죄송하죠. 네. 바로 반성이 오죠. 네. 네. 아, 빠른 이해력을 보여주고 있는 유면상 씨와 함께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궁금증이 있거든요. 이 사람 가수인데 나는 목소리 한번 못 들어봤다. 맞아요. 아까 그 얘기했었어요. 근데 관심도 없는데 왜 나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알고 있어야 되냐. 그런 점에서 폭력이라고 봤던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레이디스 코드에 대해서 그러셨을 거예요.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구나. 근데 노래는 들어본 적 없다. 네. 예. 보통 레이디 코스가 알려진 건 레이디스 코스 코드. 네. 네 코스가 아니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 권리세 씨가 네 권리세 씨. 예. 오디션에 나와서. 주로 그분만 많이 알려졌죠.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이후에 결성했다 뉴스부터는 이제 가요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아니면 모르셨단 말이죠. 네. 우리가 이걸 어떻게 다 알게 되었고 어떻게 이해하게 되었는가의 과정을 오늘 도도님이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얘기는 가끔 나오죠. 스케줄 때문에 연예인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뭐 거의 죽음의 질주를 한다. 맞아요, 맞아요. 예. 네. 네. 그랜드 카니발 주로 타고서 주로 그랜드 카니발 타고 갓길로. 갓길로. 네네. 그 우리끼리 아는 얘기인데 경찰용 빨간불도 지금 어디 시장 가면 한 2만 5천 원이면 팔 겁니다. 그걸 계속 전원 연결해가지고 달아놓고 가는 진짜 미친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로드 매니저가 타이밍 못 맞추면 불벼락이거든요. 난리 나는 거죠. 잘려요 막. 네. 그래서 과속운전합니다. 네. 단순히 속도만 빠른 줄 알았는데 뭐가 또 더 있네요. 네. 왜냐하면 그냥 고속도로에서 속도 빠르게 운전할 수 없거든요. 네. 구멍으로 가야죠. 이렇게 차 없는 갓길로 네. 그냥 냅다 밟는 거예요. 네. 여간에 예. 그 사건에 뭐 진실과 무관하게 예. 진실이 딱히 숨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네. 다만 이걸 처리했던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었죠. 그러니까 제가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이 팀 소속이었죠. 어뷰징 팀 소속에 있었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검색어로 떠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어쨌든 이걸 계속 커버를 해야 되는데 네. 그때 다섯 명이었는데 그 멤버들이 부상 입은 정도가 다 각각 달랐어요. 즉사한 사람이 있었고 경상 입은 사람이 있었고 뭐 크게 안 다친 사람이 있었는데 그중에 제일 유명했던 권리세라는 그분이 네, 고 권리세 씨. 예, 네. 좀 상황이 그러니까 죽을지 살지를 좀 불투명한 그런 네. 상태까지 갔었죠. 맞아요. 네. 어쨌든 멤버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고 네. 그런 사람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네. 굉장히 열심히 사람들은 어뷰징을 합니다. 네. 보통 이게 프로세스가 처음에는 이제 사고 얘기가 나와요. 사고 얘기를 계속 올리다가 일정 시간이 됐는데도 검색어가 안 떨어지면 그때부터 하는 거는 다른 연예인 SNS나 레이디스코드 본인 SNS를 뒤져요. 네. 네. 그리고 그걸 떠다가 기사를 만들고. 예.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 다른 회사가 기사를 내면 그걸 그대로 갖고 왔죠. 아. 네. 그걸 뭐 그림판으로 지웠는지 어땠는지는 알 수 없고요. 아, 그림판으로 워터마크 박혀있는 걸 지우고. 워터마크를 지운다든가 제 생각에는 메시지 자체를 고쳐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메시지를 고쳐버린다. 그림판으로요. 네, 그렇죠. 별건 없고 그런 얘기 예전에 했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진짜로 사진 찍은 곳에서 워터마크 박혀있는 게 있어요. 네. 그럼 그 아랫단을 잘라내고 그 다음 워터마크를 붙여야 된다. 자꾸 하반신이 짧아지는 거군요. 점점 어뷰징 할수록. 예, 가로로 길쭉한 사진으로 돌변하는 거죠. 결국은. 네. 그래서 거의 그런 단계까지 갔었는데 그때 그러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불투명하다는 상태가 한 11시간이 갔어요. 네. 11시간 내내 이 팀은 신났죠. 어뷰징 팀은 신났다. 예. 아, 그러니까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사고가 났고 사고가 나자마자 권리세 씨는 이제 중상, 생명이 위독한 지경이셨고 예. 그 상황에서 실로 대수술이죠. 11시간 수술을 하면 그 11시간 수술이 되는 동안 진행되는 동안 그 동안이 온 시내에 퍼져서 복사 붙이기를 하고 있는 어뷰징 팀에게는 실로 호재였다. 그럼요. 네. 사건이 명확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한 가지 일만 하면 되니까 이 상황이 가장 편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도도님 특유의 어마어마하게 비인간적인 상황에 대한 짧은 해설. 아이구야.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사람들은 언론이 뭔가 좀 제대로 된 얘기를 이제 해주기를 바랬겠지만
자리에 전화가 없는 저를 포함해서 네. 다른 분들이 그런 걸 취재하고 뭐 어쩌고 할 능력이 하나도 없죠. 그렇습니다. 취재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네. 한 번도 없었죠. 그러니까 취재할 수 있는 건 없고 다만 인터넷으로 기사만 낼 수 있으면 네. 정보 수집이 불가능하고 기사 출력만 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네. 아... 이게 본질이군요. 인풋 없이 아웃풋만 나가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아웃풋만 계속 내보내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스타 SNS가 떨어지면 옛날 얘기를 끌어오기 시작합니다. 한편 옛날에 뭘 했던 게 화제다. 예, 저번에 서장훈 씨 얘기했던 것처럼. 라면서 아마 뭐 MBC 프로그램 뭐였죠? 위대한 탄생. 위대한 탄생. 네, 위탄에서 어땠다더라. 그 옛날 이야기를 울고 먹고 예. 옛날 기사들을 복사해서 붙이는 형태로 했겠네요. 예, 그렇죠. 지금 이런 일이 났고 한편 그때 어땠다. 그러면 포털에서 피해자를 검색하는 사람들은 그걸 그냥 본의 아니게 읽게 돼 있고. 그렇죠. 레이디스 코드로 검색을 하면 그게 나오겠죠. 권리세를 검색을 하든지. 수술을 이제 꽤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게 예. 정말로 오래 갔어요. 뭐 11시간 넘게 수술을 했고 사실 뭐 사후에도 이제 한동안 검색어에서 안 내려오는 상황이 됐었죠. 뭐 스타 SNS 찾는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엔 귀찮아서 안 했죠. 아. 왜냐하면 먼저 스타 SNS를 따와서 이미 그것도 욕을 먹을 만한 짓이지만 그걸 가지고 기사를 만든 사람들의 기사를 복사하면 되니까. 복사하면 되니까. 그게 기사에 올라가는 사진 규격 맞추기도 편하고 그런 면이 있죠. 이런 검색어가 이제 계속 걸리게끔 저희는 이제 뭐든지 기사를 쓰면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중간쯤에 어쨌든 이 회사가 언론사다 보니까 예. 취재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아, 취재를 못할 뿐이지. 네. 취재력이 전화 없는 방에 없는... 갇혀있는 어뷰징 예. 팀 말고는 취재 기자가 있긴 있다. 예. 네. 취재 기자가 있고, 나름대로 정보통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얘기가 꽤 빨리 들어왔어요. 사실은 사망이 기정사실이다. 아. 이 얘기가 꽤 빨리 들어왔고, 저희 팀이 알았다는 거는 회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았다는 뜻인데. 네. 그렇군요. 예. 어뷰징 팀이 알았다는 건 맨 마지막까지 간 거다. 예, 끝까지 다 안다는 얘기인데. 예. 이 얘기를 아는데 아무도 안 했죠. 이 얘기를 아는데 아무도 안 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얘기? 예. 그러니까 거의 사망이 기정사실화 됐다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사망이 기정사실화 됐다는 걸 누구도 기사로 내지 않았죠. 이유는 뭘까요? 아무 회사도 그걸 내진 않았는데, 글쎄요, 제 생각에는 뭐, 정보원의 신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사실 병원 정보는 세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것도 그렇고. 예, 예. 네. 의료법상의 문제가 있고. 물론, 어뷰징 팀의 특성으로 보자면, 예. 어차피 인풋이 없는 곳이라, 베낄 만한 소스가 없으면, 자기들이 아는 정보여도 기계적으로 쓰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도 있긴 있겠지만. 내가 아는 정보를 기사했어? 내가 뭐하라 그래? 그니까, 도도님 본인은 어떠셨을까요? 아는 정보를 기사화 한다는 게 거의 사망이 기정사실화 돼 있는 정보를 이미 좀 일찍 아셨다는 거잖아요. 예. 네. 네 그러니까 근데 보통은 다른데 인터넷에 있는 걸 복사해서 붙이게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어? 취재팀에서 이런 얘기가 들어와? 예. 그걸 적을 이유까지는 못 느끼지 않았을까 관성상. 아무도 안 적어도 아 그걸 쓰지 않은 이유. 네. 어뷰징 팀은 일보를 하고 기사 내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팀이 아닙니다. 네. 명확하네요. 그죠? 내가 맨날 네. 뭐 되게 많이 얘기했잖아요. 명확하시다고. 이렇게 명확하신데. 예. 어뷰징 팀은 기사 내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예. 전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일보를 안 하신다고요. 책임질 짓을 하면 안 되니까 일보를 네. 내면 안 되죠. 네. 일보를 내면은 뭐 사방에서 전화가 올 텐데 저희 팀은 전화가 없거든요. 아 그렇죠. 따라서 전화만 놔줬어도. 그럼 점점 더 인간적인 업무를 하게 네. 되므로 일을 못했을 거라니까. 예, 그죠. 알겠습니다. 그때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내용이 들어왔어요, 사실은. 그 뇌 뭐 물이 뭐 많이 찾느니 뭐 별별 기사가 다 있었거든요. 네. 제 기억에도. 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계속 궁금해하고. 근데 그 모든 기사들이 실제 그 정보들은 없는 말씀하신 대로 그 예, 제가 일단 들은 거랑 약간 내용이 다르긴 한데 뭐 저도 사실 그 정보 소스를 정확하게 확인한 건 아니니까 네. 어느 쪽이 확실히 맞다고는 얘기를 못 하겠는데 하여튼 제일 잘 돼도 인간을 식별 가능한 수준. 예. 그랬다. 예. 최악의 경우는 아실 거고요. 예, 그래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분명히 안 된다는 상황을 저희는 다 알았던 거죠. 근데 인터넷에 있는 분위기라든가 그런 게 이 사람이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뭐 당연한 예. 거기도 하죠. 예. 그렇다면 어뷰징 팀은 또 이것을 사망 소식에 대해서 이미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에 가깝다는 소식을 이미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계속 오히려 더 희망적인 그렇죠. 희망 고문을 계속하는 거죠. 아 뭐 그냥 드라이하게 얘기해 보죠. 망자를 팔아먹었군요. 그리고 그것이 좋은 전략이었고요. 어부징 팀에게는 네. 네. 아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네요. 망자를 팔아먹었고 왜 그렇게 얘기해? 너무해. 누가 너무해? 이걸 쓴 게 너무. 자, 네. 네. 죄송합니다. 다 제 탓이네요. 네. 그 다음, 네네. 그 다음 프로세스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모든 연예인이 끌려 나옵니다. 네. 괄호 치고 이렇게 써놓으셨네요. 유사 사례 끌고 오기. 네. 이건 뭐 20년, 30년, 1년, 2년 전 다 튀어나왔겠네요. 싹 다 튀어나오죠. 30년까지는 없었고. 네. 그래도 한 최근 한 10년 사이? 거기까지는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네. 죽음의 질주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도 결코 마음대로 어뷰징을 쓰는 사람들이 망자를 자기 필요한 때 꺼내 쓰는 것은, 네. 뭐 망자든 산자든 가리지 않고요. 그러네요. 네. 네. 죽음의 질주를 그렇게 이제 하던 사람이 워낙 많았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끌려 나와서 묶인다고 해도 이런 사고가 뭐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 뭐 이런 식으로 종합을 하면 좀 얘기가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앞에 일단 레이디스 코드를 쓰고 네. 제목에 레이디스 코드를 쓴 다음에 연예인 누구를 언급하고 이 사람도 몇 개월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렇게 제목을 다는 거고 내용도 그렇게 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레이디스 코드에 끌려 나온 거죠, 그 검색어가. 네. 다른 뭐 6개월 전에 죽은 분, 예. 뭐 1년 전에 죽은 분, 그런 식으로 다 끌려 나오죠. 네. 이게 참 이상하네. 지난주까지 설명을 다 들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전으로 들어가 보니까, 왜 설명으로 들었던 것보다 훨씬 비인간적이에요.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비인간적이에요. 아, 어떤 이게 이제, 부분이?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게 전에는 뭐 UMC, 알고 보니 가슴 노출 어마 뭐 이런 거 네. 이런 예와는 다르게 네. 이거는 이제 사망 사고다 보니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도 이 자본은 인간 애가 없이 그냥 마구 그냥 끌고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또 저 비극적으로 들리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있죠. 네. 네.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팀에서 필요한 건 아이템입니다. 그냥 네. 네.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고 네. 물론 그 아이템은 아이템 위주로 생각하면 사람인 게 낫죠. 사람들이 먼저 찾아볼 테니까. 그게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어부짐 팀 입장에서는 아이템이겠죠. 네. 되게 사람이었죠. 네, 네. 되게 사람이었네. 그러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죽은 연예인이 몇 명이 끌려 나왔는데 그때 한 9명 정도 끌려 나왔어요. 네. 그게 이제 업무 분할이 된 거죠. 아. 9명 정도 끌려 나왔다가. 그 십장 오빠가 나눠줍니까? 예, 그분이 나눠줍니다. 그리고 예. 연예인 사망자 누구 이런들 기사 써라고. 네. 네. 그걸 리스트를 딱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진짜 대단한 것 같은데. 평소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이렇게 좀 리스트를 모아놓지 않았을까요? 그런 모양이에요. 네, 그럴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그 팀장님의 입장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예. 네. 거기까지 좌천돼서 거기서도 못 버티면 집안을 먹여 살리기 힘든 상황. 그러니까 이제 미리미리 더 준비하고. 그러니까 말이야. 더 열심히 어뷰징하게. 예. 사실 이거는 꼭 어뷰징 팀만 하는 일은 아니고 오지간한 언론사 가면은 대통령 사망 시에 내보낼 게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 네. 그건 알죠. 전직 대통령들. 네. 네. 그건 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 좀 네.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때. 아, 네. 아, 이 사람 벌써 죽었구나. 네. 그랬다가 이제 제가 했던 게 둘 다 개그맨이었는데 한 명은 이제 새벽에 술을 마시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네. 차에 치여서 죽은 거죠. 네. 그냥 즉사한 겁니다. 네. 이렇게 됐고 다른 한 명은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다가 차에 치여서 죽었는데 네. 이거는 약간 논쟁의 여지가 있었던 거예요. 네. 사고가 누구 과실이냐가.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 무단횡단했고 뭐 그런 거다 보니까 이거는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 네.
두 번째 거는 그렇게 이제 시비를 가려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기사를 검색을 해야 됐죠. 레이디스 코드랑 이걸 묶어야 되니까. 네. 아, 예. 이걸 검색을 해서 보니까 제일 최근 기사가 사고 당시 기사예요. 이 일은 뭐 시간이 걸려도 꼭 밝혀야 하고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 측은 택시 기사를 소환할 예정이면 아마 그때 운전했던 사람이겠죠. 네. 그리고 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기사의 마지막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경찰이 이걸 조사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언론은 관심을 끊었다. 언론은 관심을 끊었죠. 왜냐하면 검색어 리스트에 없거든요. 네. 검색어 리스트에 없었으므로 사람의 목숨이 어떻게 됐건 간에 관심이 없다가 검색어에 다른 사람이 올랐을 때 묶어볼까 하고 그제서야 갑자기 또 언론들은 그 사람의 이름을 꺼내기 시작했다. 예. 심지어 네. 내용도 모르는 거죠. 내용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예. 사람의 이름이 필요해서 예. 혹은 그 사람의 아 아니군요. 그 사람의 죽음이 필요해서. 아 그게 정확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아마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을 아는 사람이면은 저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은 정도가 예. 아니죠. 뭐, 몰라도 예. 몰라도 싫어요. 지금 듣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아이고. 예예예. 예. 사실은 이런 기사가 이렇게 끌어다 드린 게 아무래도 제목에서 뭘 다뤘는지가 티가 나기 때문에 네. 트래픽이 사실은 안 나옵니다. 아, 그 장사도 안 되는 가장 결정적인 트래픽이 안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한 10분 넘게 도도님이 말씀해 주신 그 비인간적인 짓을 다 해놓고 예. 망자의 성명, 그러니까 이름을 마구 갖다 팔아먹어놓고 그 비인간적인 짓을 막 펜을 칼처럼 휘둘러서 했는데 그래도 장사가 안 된다. 장사는 안 됐다. 예. 뭐 30위권은 못 듭니다. 예. 전혀 못 들고 30위 정도가 아니라 거의 100위 바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자극적인 방송에서 흔히 쓰는 표현이긴 한데 이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이제까지 그 아이실에서 다뤘던 얘기 중에 제일 비인간적이에요. 아. 진짜요? 지난 3년간 제일 비인간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고 치는 느낌 계속. 아니 그러니까 이 지금 아니면 언제 듣겠냐는 거죠. 네. 그럼 그렇게 장사도 안 되는데 이게 어쨌든 이 사람들도 사람이잖아요. 엄진 팀도 사람이고 그걸 지시하는 사람도 사람이고 예. 그랬을 때 왜 하는 거죠? 왜? 대체 왜? 왜는 검색어 순위에 올라있기 때문에. 아, 네. 예. 감사합니다. 다 간단합니다. 네. 그게 가장 정확한 이유죠. 망자의 광희의 명예훼손이라 칩시다. 그러면은 가장 걱정되는 건 유가족 혹은 주변의 지인. 그렇죠. 어뷰징 팀이 필요할 때마다 아까 끌려 나온다라는 잔인한 표현을 써주셨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가 다 끌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뭐 영원히 고통받는 뭐 이런 거죠. 이게 다음에 또 사고가 나면 그때 레이디스 코드에 더해서 아마 제가 그때 검색했던 분들이 다시 끌려 나올 겁니다. 레이디스 코드까지도 끌려 나올 거. 당연히 끌려 나오죠. 레이디스 코드가 사실은 가장 끌어내기 좋게 됐죠. 이제 제일 알려졌기 때문에. 네. 그때 이런 사고가 있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또 기사를 한 대여섯 줄 쓰면은 그게 네. 기사가 하나가 나가죠. 하, 알겠습니다. 예.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사상 이제까지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잔인한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요 위에 정리해 주신 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레이디스코드 사건으로 예를 들게 돼요. 많은 이제 관계자 여러분들께 저도 이제 사과가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깊이 사과드립니다. 연예인은 유명한 사람이니까 최초 사고 소식이 터지면 어뷰징으로 수익을 내는 업체들은 신납니다. 네. 오 예! 실시간 검색어에 그 연예인들, 그룹이면 멤버들의 이름들이 쭉쭉 올라갑니다. 팀장들이 모여서 각 어뷰징 팀들의 멤버들에게 돌립니다. 이 이름 검색하고 저 이름 검색하고 해가지고 관련된 거 다 끌어올려. 그러면 어뷰징 팀의 직원들은 멤버들의 예전 활동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멤버의 활동 이런 것들을 짜집어다가 올립니다. 아무 도움도 안 되죠 읽는 사람들한테. 네. 그리고 다른 연예인들이 SNS로 응원의 기사를 올립니다. 힘내 누구야 꼭 나와서 보자. 네. 진심을 담은 SNS의 메시지들을 퍼다가 기사화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인연을 덧붙입니다. 조금 똑똑한 기자면 같이 출연했던 프로그램 사망하신 분과 그 SNS 올리신 분들 그리고 이렇게 누가 해놓으면 당연히 SNS를 직접 찾지 않고 어뷰징 하시는 분들이 또 타사 기사에 긁어와서 기사화시키고요. 그리고 어뷰징 팀 혹은 언론사에서 피해자가 사망했다라는 사실이 보도가
되기 전에 이미 사실이 퍼지죠. 언론사에 빨리 퍼지죠. 네. 보도 자제가 걸려있지 않다고 해도 그것을 보도를 자제합니다. 왜? 그분의 생사보다 그분이 살아있기를 바라는 팬들의 열망을 가지고 장사를 먹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해도 빨리 공개하지 않습니다. 네. 시간이 가면서 SNS에 글을 퍼다가 기사화시키는 것이 점점 늘어나고 이미 그때부터 소재가 떨어질 것 같으면 이미 교통사고로 사망한 다른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퍼다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관계자들이 모두 상처를 입건 말건 상관이 없습니다. 몇 달 전에서 몇 년 전 사이에 비슷한 사고로 돌아가신 연예인분들의 이야기를 쭉 또 퍼다옵니다. 사실 교통사고였기는 한데 약간 비슷한 사례는 아니죠. 이건 죽음의 질주를 하다가 죽은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술 먹고 뭐 그런 식이 돼서 네, 네, 네. 그러니까 죽은 연예인이면 조건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여기서는. 그 엄격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게 또 중요한 코드 중에 하나잖아요. 네. 몇 가지만 맞으면 대충 끼워 맞춰라. 원래 뭐 자살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그거 보도에 대한 뭐 윤리나 준칙이 다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네. 몇 가지 좀 안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다 어겼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모량심과 비윤리로 발광을 하고도 예. 결국 장사도 못했다. 예.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장사를 그러니까 그래서 장사를 했으니 다행이네 이런 뜻이 절대 아니고요. 어떤 면으로 보나 무능하고 양심이 없다. 예, 요런 과정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광고를 듣고 와서요. 그 다음 얘기를 좀 들어보죠. 아, 오늘은 입이 잘 안 떨어지네요, 이 얘기는. XSFM입니다. 싸다고 아무거나 사오니까 이게 뭐야. 비려서 못 먹겠잖아. 그렇다면? 노건! 간장게장! 부드럽고 고소한 게살, 짜지 않고 향긋한 간장, 매콤한 청양고추, 노건 간장게장. XS몰에서 만나보세요. 스마트폰 오래 보고 눈이 피곤하다면, 액정이 깨질까 불안하다면, 시력보호와 액정파손 방지, 두 가지 기능을 필름 한 장에. 방탄필름 국내 최다 판매 브랜드 아마스가 세계 최초 놀라운 가격에 특별 판매. 황야의 1위 스테픈 울프가 새로운 이름 데볼프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죽장인 황야의 1위의 꼼꼼함, 끝까지 책임지는 서비스는 그대로 최고가의 프랑스 사냥가죽으로 품질은 더 올라간 데볼프 제뉴인 레더. 지금까지도 앞으로는 더 나은 당신의 자부심입니다. Devolf, genuine leather. 방송을 3년 반 했는데 가장 잔인한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아까 이준행 선 레이니글 이준행 선생 안녕하세요 듣고 계시죠? 그 창밖을 볼 필요 없어요. 네. 뭐 철새예요? 왜 저기 있어? 예, 밤섬에 계실 리는 없잖아요. 네. 자기 집에서 듣고 계실 거예요. 하여간 그 양반이 나오셨을 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도도님 오시면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도도님이 아예 준비해 오셨어요. 아직은 기계가 기사를 쓰지 않는 이유. 스크립트. 여기서 스크립트는 대본이 아닙니다. 아니죠. 우리가 어뷰징 기사를 쓰라고 시키면 써줄 어떤 인공지능입니다. 그렇죠. 네. 이것을 왜 도입하지 않느냐. 왜 굳이 젊은이들의 정신과 노동력을 갈아 넣어가면서 이런 류의 비인간적인 일을 해야 되냐. 비인간적이고 싶으면 최소한 노동자들 권익이라도 좀 지켜줘라. 그러자면 그냥 차라리 이 직업 다른 사람들이 안 하고 로봇 집어넣어라. 예. 그런 게 낫겠는데. 그 질문에는 네. 과연 재래 언론사들이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네. 그 얘기를 준비하신 것 같아요? 예. 이제 사실 이거 프로그램은 이미 미국에선 상용화가 돼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스포츠 스코어라든지 좀 간단한 기사는 이제 그냥 기계가 써서 냅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 이게 어뷰징 기사를, 그러니까 손을 댈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건 맞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작업일지 아닐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그렇게 쉬울지 어려울지는 모르겠는데. 90년대에 그 농구 잡지 맨날 사봤단 말이에요, 매달. 네. 루키.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밴쿠버 그리즐리스의 팬이었는데. 그. 빈스 카터. 아니요, 샤리프 압둘라힘. 그 여간에 되게 못하는 팀이었어요.
그래서 그 팀을 비웃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 팀이 경기를 할 때 기사를 맡게 되면 기사 쓰기가 너무 쉬울 것이다. 누가 몇 점 몇 리바운드 분전하였으나 몇 쿼터에 계속되는 턴오버로 인하여 고배를 마시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쓰면은 맨날 지는 팀이라고 놀린 거죠. 근데 생각을 조금만 이제 그 프로그래머의 입장에서 해보면 이겨도 저도 클로즈 게임으로 역전을 당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오버타임이 세 번 나오고 막 흔치 않은 일이어도 사람 손을 그다지 많이 거치지 않고 네. 스크립트를 짜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예. 점수 몇 개 나오고 기록 몇 개 나오면 되는 속보가 더 중요한 스포츠 기사들. 근데 어뷰징은 어떨까? 저도 아직 상상해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궁금한 게 미국에서 이게 상용화된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예, 그러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떤 특정한 단어들을 이제 입력하면 예. 알아서 기사를 써주는 그런 프로세스로. 제가 마지막에 들었던 거는 네. 경기 스코어를 입력을 하면 그걸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서 기사를 내버리는 오. 겁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네요. 네. 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뭐 아까 앞에 나왔던 비인간적인 사례에서 보았듯이 스타들의 뭐 SNS를 퍼오고 다른 사고 사례를 짜집고 이런 일들도 기계가 할 수 있을까? 못할 것도 없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왜 생각을 뒤집으세요? 원고를 이렇게 보내신 다음에. 하지 마. 아니 간단한 줄 아는지 모르겠다고 했지. 아 네. 아 모르겠다가 진심이셨군요. 제 얘기를 들어보니 알겠으신 거군요. 이제 깨닫고. 아이고 이런. 지금 깨달으시면 안 돼. 주장이 있으신 것처럼 말씀해 주셔야죠. 알았습니다. 여간에. 네.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일단 저도 그때 어뷰징 일을 할 때 최저 시급을 받았었고 10명 한 시간에 돌리면 뭐 한 6만 원 좀 안 되겠죠? 아 이런. 근데 지금 법정으로 하면 6만 원 조금 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맞아요. 네.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 시급이 그 아, 그랬구나. 예, 예. 아, 참. 네, 알겠습니다. 예. 뭐 그 사람들 10명 돌리는 게 일단 미국에 있는 그 프로그램을 가져오는 것보다는 저렴한 걸로 싸다. 알고 있습니다. 예. 10명에 6만 원이니까 한 시간이 명백한데요. 그러네, 네. 그러네. 아, 아, 뭐 이것도 또 다 새로운 얘기라고 생각해서 기대했는데 이것부터 또 대박 잔인하네요. 네. 사람이 홀싸다. 네. 누군가를 지나치게 싸기 때문에. 네. 그런 거죠. 네. 이제 뭐 이런 식의 일이 계속 있다 보니까 어떤 언론사에서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상한 기사처럼 네. 사실 편집장을 이제 공격하는 기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편집장이 이히히히. 으히으히. 편집장 기억 시옷 쌍기억. 네. 예. 네이버 뉴스 메인에 나간 적이 있다고요? 자기네 회사 편집장을 공격하는 기사가? 예. 그러니까 기사를 어뷰징을 해서 냈고 그 기사를 네이버가 정신이 나갔는지 아니면은 랜덤으로 그때 편집이 되는 시스템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제일 위에 떴어요. 최상단. 네이버 최상단. 위에요? 예. 네이버 최상단에 그 떴어요. 예. 그게 두 군데가 그런 사고를 쳤어요, 심지어. 그리고 두 군데 다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꼭대기에 올라갔다? 예. 아, 제일, 네이버 메인에 올라갔다. 예, 네이버 아, 메인에 제일 잘 보이는 데 올라갔다. 예, 제일 잘 보이는 데 올라갔어요. 우연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 저는 예를 들어 그런 걸 본 적 있어요. 실제 취재하는 기자들이 네. 그 YTN, 네. 아, 저 연합뉴스였나? 해서 실수한 거예요. 부장님, 송고하지 말고 킬하십시오. 이게 제목이에요. 연습용. 이상으로. 송고가 돼서. 네이버에서 뜬 거예요, 딱. 연합뉴스 기사로. 이야, 요것 봐라. 이러면서. 아니, 전국에 있는 모든 부장님들이. 누굴 죽여야 되나? 후달들. 근데, 그거는 그냥 실수다 치는데, 이거는 뭐, 어뷰징 하는 급에서. 예. 그냥 열받아가지고 심심해서 이제 편집장이나 욕해볼까? 이러고 쓴 건데. 예. 예, 그게 네이버 메인 맨 꼭대기에 떴다. 그렇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는 부장이 어쨌든 실수를 해서 일어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어뷰징 하는 경우에는 데스크가 저니까요. 그렇죠. 네. 기사 작성하는 예, 기사 작성하는 본인이 데스크라서 그냥 내면 올라는 가는데 물론 그게 네이버 메인에 걸릴 거라고는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이 굉장히 커졌고 네. 잘렸겠죠. 뭐. 이걸 관련해서 그러니까 두 군데가 그 실수를 했는데 한 군데는 이제 자기네 기사 그렇게 난 것만 삭제를 하고 넘어갔어요. 네. 네. 다른 한 군데는 그걸 관련해서 굳이 기명 기사를 내던데. 아 기자 이름을 쓰고 해명 기사를 따로 냈다. 네. 네. 물론 자기네가 아니라고 했지만. 여기 써주신 이겁니까? 예. 캡처 이미지 속 내용은 해당 언론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예.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는 언론사의 기사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이들이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거짓말을 했는데 너네가 우리를 믿으면 어떻게 이 바보들아라고 독자들한테 말하는 거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차라리 저 같으면은 이게 뭐 그 스크린샷이 이제 돌아다니는 거니까. 네. 그 기사가 이제 그 이미지가 어디가 뭐 조작됐다거나 이런 걸 차라리 썼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문제가 있는 잘못된 거지. 아, 도도님은 예. 지금 이 변명이 궁색하다라고 평가하고 계신 거군요. 그럼요. 변명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 차라리 아. 안 하는 게 낫죠. 아. 그, 예. 그, 이 기사가 있었다는 게 거짓이라고는 사실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예, 써놓은 거 보면 예. 그 기사가 있었던 적이 없었다라는 근거는 기사에 안 써 있어요. 예. 근데 뭘 믿지 말라고 말을 해. 예. 그 기사는 있었는데. 예. 예. 아...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뷰징 하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해도 보호를 못 받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보호를 못 받는다. 그렇죠. 네. 기사를 쓴 거를 이렇게 부정을 해버리잖아요. 무슨 기사를 써도 같은 네. 반응이 나온다는 거. 해당 언론사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얘기는 자기들 바이라인을 타고 나간 적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죠. 보통 예. 뭐 기사 잘못 내가지고 소송 걸리는 예가 좀 많죠, 사실은. 그러니까 내 자식이 누굴 때렸어. 학교에 가서 네. 부모님은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아빠 같으면 그 자리에서 날 때려요. 훨씬 아프게. 혹은 뭐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뭐 무릎 꿇고 빌거나 네. 다양한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냐 우리 자식이 뭘 잘못했냐라고 막 역으로 승질을 내거나 네. 근데 이 케이스는 막 선생을 쥐어패거나 막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 네. 그러니까 모든 자식이 할 거 아니야 넌 왜 말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 그 반응 중에 가장 신박한 반응인 거예요 얘는 내 아들이 아닙니다 Who are you? 집에 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뷰징 기자에 대한 적절해요. 예, 어뷰징 기자에 대한 소속 언론사의 태도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전면 부인당하는 존재예요. 애초부터 이런 식으로 대접을 근데, 못 받죠. 그럼 지네들이 운영을 하지 말아야지. 운영은 또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하고 있잖아요. 운영하고 최저 시급 주고 권리는 없고 그렇죠. 예, 이런 예. 질문이 저도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지금은 본격적으로 어뷰징이 기사의 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대잖아요. 네. 오리지널 기사의 99배의 어뷰징 기사들이 있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라고 해서 아예 없었느냐. 그럴 리가 없단 말이에요. 취재 경쟁에서 지면 자기가 아는 다른 회사 기자의 기사를 대충 따다가 얼버무려서 붙여야 될 수도 있고. 네. 혹은 뭐 전문가 의견 몇 개 물어서 다 붙여야 될 수도 있고. 네. 그게 오래된 그 클래식 우라카이죠. 네. 예. 없던 건 아니잖아요. 없던 건 아니죠. 예. 이미 언론사의 자연스러운 자식들 중에 어떤 변이가 나와서 이런 어뷰징 팀이 생긴 거 아니에요? 예, 그냥 변이죠. 예. 무슨. 근데 완전... 이렇게까지 안 보호해줄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안 보호할 이유. 예, 내 자식 아닌데요? 여기 그냥 도망갈 이유가 있느냐. 언론사가요? 네. 어뷰징 이유, 팀에 대해서. 이유가 많죠. 뭘까요? 그럼 그 기사를 데스킹해서 우리가 냈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편집장 나 잘라봐라 이거를 우리가 데스킹해서 냈는데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걸 부인하려면 예, 이런 수준 낮은 방법을 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상 가장 제가 지금 심리적으로 휘둘리고 있어요. 게스트에게. 뭐 틀린 말을 하셔야지. 머리가 까매졌죠 지금. 그러니까요. 네. 보여요. 순간 머리가 검어졌어요. 뉴에라 모양으로. 아이쿠야. 알겠습니다. 우라카이와 어뷰징의 차이. 갑자기 나타난 것도 아니고 어뷰징이 이제 온지는 얼마 안 됐을 수 있는데 그 전에도 우라카이라는 건 계속 있었죠. 기사 네. 복제. 우라카이는 뭐 클래식 진짜 말 그대로 예. 클래식잖아요. 예. 네, 꼭 기사가 아니더라도. 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언론사라는 게 이제 일이 있을 때만 취재를 해가지고 내는 게 제일 이상적이죠. 그렇죠. 네, 네. 무슨 사건 그렇죠. 사고가 진짜로 터졌을 때만 취재해서 내는 게 이상적인데 네. 방송이고 신문이고 할 거 없이 지면을 채워야 되고 방송 분량을 채워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쓰잘데기 없는 것도 넣어야 돼요. 옛날엔 네. 착하게슬이 그냥 띠별 운세 이런 것만 써줬는데 예. 그 볼 필요 없는 것들. 예. 예. 낱말 맞추기. 요즘도 그 짓거리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요새도 해요? 그런 게 없으면 우라카이를 해야죠. 그렇게 해서 이제 쓰잘데기 없는 내용도 계속 기사화가 되는 판이고 그래도 우라카이 한다 그러면 보통 최소한 전화 한 통을 가지고 확인을 하는 편인데 아 그래요? 예, 보통은
예, 최소한의 확인은 하더라고요. 어뷰징으로 넘어오면서 그 확인이 없어졌죠. 네. 그게 우라카이가 어뷰징이 되면서 네. 그 최소한의 확인이 없어졌죠. 아, 이 단어의 정확한 구분을 지금 오늘 처음 듣네요, 저는. 예. 그러니까 방송으로는 우라카이와 어뷰징의 차이. 네. 우라카이는 전화 한 통은 걸었다. 네. 네. 그러나 어뷰징 팀은 옆에 전화가 없다. 네.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전화가 문제예요. 네. 생각보다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전화가 네. 직접 인간적인 언론인의 책임으로 가는 마지막 통로. 전화. 저, 유선. 네, 유선. 없었다. 그만둬도. 네. 저도 이 정도로는 생각을 안 했는데 진짜 전화 없는 게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아니, 물론 뭔가 소속감이 네. 없을 것 같아요. 사무실에 전화가 없으면. 그렇대, 네. 그렇대. 독서실에 온 것 같고 그냥 예. 소속감 따위는 예, 가진 적이 없죠. 네. 가져봤자 소용도 없고. 네. 아니면 비정규기도 하고. 네. 네. 그러니까 뭐 네. 어뷰징 기사가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어디 이상한 세상에서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언론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네. 그렇게까지 갔다는 걸로 보는 게 맞죠. 원래 있던 것의 변이. 예. 변이형이지. 그러니까 갑자기 나타난 무슨 이상한 돌연변이, 외딴 섬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환경변이다. 네. 예. 네, 그러네요. 그러면은 예, 욕한의 아까 처음에 답변은 도도님이 별로 안 하고 싶어 하셨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오래된 거면 이것도 스크립트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돈 문제만 넘어선다면. 예. 아 그러니까 예전 걸 다시 해서 기술을 사올 만한 돈이 되면 예. 기술을 사다가 예. 사람이 안 하고 기계가 할 수도 있겠을 것 같긴 해요. 그게 동시대. 가능하지만 네. 지금 언론사에서 걸리는 문제는 비용이죠. 그러니까 비용 네. 문제를 제외하면 네.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요 타이밍의 답은 이거네요. 녹색당이나 사회당이나 네. 정의당이 직권을 한다. 그래서 시급이 진짜 12,000원이 된다. 아. 그럼 그때부터 어뷰징은 기계가 하게 될 것이다. 네. 만약에 더민주당이 직권하면 한 8,9,000원으로 오를 테니까 그때도 고려하는 업체들이 있을 반만. 것이고. 예. 예. 그러니까 앞서가는 그 자본이 있는 언론사는 기계를 들여놓고. 그렇죠. 무슨 MRI처럼. MRI. 그거를 뽑으려고, 기계 값을 뽑으려고 어부증을 막. 무릎이 까져서 왔는데. 오락가일 나고. 예. 그렇죠. 그러면, 아, 갑자기 오락가일이 드러나자면, 아, 기계를 장만했구나.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격에 따른 이 업계의 미래상까지 점쳐봤습니다. 아까 그 스크립트나 뭐 그런 얘기는 일단 기자들이 들으면 굉장히 싫어하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왜죠? 자기들 밥줄이 끊긴다 아. 소리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네. 이미 2020년에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가 저널리스트로 올라가 있고요. 그렇죠. 예. 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들 미래에 대한 희한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질 직업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우리가 저기서 딩기를 타고 있는데 뭐 바람이 분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물론 당장 직업에 걸린 분들한테는 저게 무슨 딩기 띄우는 소리를 하고 있냐. 나는 금방 저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싶겠지만 받아들이라. 없어지죠.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이 직업을 하시는 분들 말고 그분들한테는 예의 어긋나서 걱정스럽지만 네. 나머지 청취자 여러분들께는 꼭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다는 겁니다. 이 직업은 없어지게 돼 있다. 예, 예, 예. 이 직업은 없어지게 돼 있다. 네. 그렇지 않나요? 예. 없어질, 그러니까 기계가 그런 식으로 다 대체하기 시작하면은 네. 없어질 수도 있고, 네. 그래도 제 생각에는 2020년보다는 좀 더 버틸 것 같아요. 아, 2023년 4월에. 2020년이면은 4년밖에 안 남았어요. 아, 그렇구나. 네. 빨리 취소해요. 맞다, 아까 우리 그 얘기했지. 우리 지금 무슨 원더키드 나올 줄 알았어? 그 4월 달에만 개고생하면 2018년까지 선거 없다고. 2018년이잖아. 진짜 2018년이네. 얼마 없네. 네. 예. 아니 4년 후에 저널리스트가 없어진다고? 근데 뭐 우리 어렸을 때도 뭐 그거 있잖아요. 뭐 2000 뭐 20 원더키드 뭐 이런 거 보면 아, 네. 지금 우리 나 여기 녹음실 왔을 때 날라와야 돼요. 아 그렇죠. 호버보드 타고 막 날라와야 되고. 네? 넌 그냥 대우차 타고 왔잖아. 나 지금. 여기 17층인데 네. 여기서 바로 저기 택시 타고 가야죠. 네. 내려가지 말고. 네, 그러니까 맞다. 여기 제5원소에서 보듯이 그러니까. 브루스 리스 아저씨가 이렇게 타고 가지고. 네, 그렇죠. 근데 그렇진 않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세상에. 눈길 조심하시고요. 네. 네. 네, 날아가지 못합니다. 기계 문명의 미래와 어뷰징에 대해서 예측을 해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뭔가요? 그 다음 이야기. 어뷰징 기사의 유통 경로. 어뷰징과 가장 비슷한 직업.
기사가 사실 어뷰징 기사 중에 최초 출처가 기자가 취재해서 쓴 기사인 경우도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있을 리 없죠. 있을 리 없나요? 아니군요. 왜냐하면 어뷰징의 최초 출처는 취재 기자 기사일 수 있군요. 누군가 써야 되니까요. 네. 그렇죠. 예. 일단 누군가 써야 되는 건 확실하죠. 그 기자든 아니든. 만 누군가. 번을 베꼈어도 누군가는 써야 되니까. 예, 한 번은 네. 써야죠. 근데 보통은 이게 이제 제가 본 자료는 홍보팀이나 뭐 이런 데서 드라마 같은 거 홍보하는 자료나 예능 프로그램 내용 설명하는 자료 뭐 이런 거였거든요. 네, 그건 이미 알려드린 바 있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기자 메일로 오죠. 네. 그것도 설명을 해드렸죠. 기자는 메일을 열어볼 확률이 매우 낮다. 왜냐하면 맞죠. 메일이 너무 많이 오니까. 예. 그러니까 메일 하나에 보면은 이제 받는 사람 리스트가 뜨는데 받는 기자 리스트가 수백 명이 돼요 보통. 그러니까 이 멍청이들 그 참조로 넣으면 안 보이는데 다 수신으로 넣어가지고 수신자들끼리 서로를 봐야 돼. 예. 열어보기도 하고 뭐 안 열어보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열어본 것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혹은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와 연관이 된 거 이런 거를 뭐 복사를 해서 붙여 넣죠. 네. 일부를 복사한다. 예, 일부를 복사해서 자기네 회사가 낸 기사로 만들죠. 네, 그렇죠. 일부만 예. 복사해서. 예. 예. 일단 이 과정까지 기자는 단 한 번도 기사를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 지금 제목은 봤네요. 메일 제목. 예. 제목은 봤죠. 네.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랑 상관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를 봐야 되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걸 판별해야 되죠. 네, 그거밖에 안 본 거잖아요. 예. 현재로서는. 예. 네. 내용 본문은 안 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른 회사가 다 하나씩 긁어가죠. 그렇습니다. 네. 기사가 번식을 하기 시작하는데 200명한테 보내주니까.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그걸 검색을 해가지고 어뷰징을 하면서 아주 적은 부분을 고치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매우 네. 한편 네티즌들을 한편 누리꾼들으로 고치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른 문서가 이제 이상한 게 나오죠. 뭐 새정치 민주연합에 대한 신일행위라든가 이런 게 나오죠. 그렇죠. 예, 지난번에 예. 말씀드렸던 새정치 예. 민주연합에 대한 신일행위. 예. 맞아요. 그건 일본에 대한 새정치 민주연합 행위. 이렇게 말해도 마찬가지 어감이에요. 뭔가 개소리 같은. 네. 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런 기사가 이제 포털에 올라가든 사이트에 올라가든 올라갈 텐데 네. 그렇게 올라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기사를 보겠죠. 그 사람이 기사를 최초로 읽는 사람입니다. 아하. 네. 네. 그 이제 여기 지금 언론사가 굉장히 많이 얽혀 있는 것 같지만 그 과정에서 기사를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아, 이 물건의 다른 공산품들과 정말 다른 점이군요. 만들 때까지 아무도 검수하지 않는다. 예. 최종 물품을 받아야 이제 그걸 검수를 하든지 말든지 그 하는데 소비자가 보고 예. 오 이런 물건이군 처음 알아내는 예. 공장장도 모르고 만든 예. 사람들도 모르고 예. 원료 납품한 사람도 모르고 예. 아무도 모른다. AS도 안 되죠. AS 당연히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됩니다. 아. 전화해봤자 안 받거든요. AS가 될 경우는 딱 한 번 편집장을 욕할 때 잘라봐라 이 새끼야 라고 말했어요. 그것도 50%의 확률로 말했어요. 그죠. 50% 확률로 AS가 될 수도 있다. 그 정도면 가능하죠. 네. 예. 그런 문제가 있죠. 예. 네. 어뷰징 기사 유통 경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예. 이게 이제 그, 어찌 보면 지난 몇 시간 동안의 복습이죠. 네. 예. 여기를 통해서도 새로운 사실 하나를. 이건 진짜 쌈박하네요. 세상 모든 물건 중에 소비자가 처음 보는 사람인 물건이 세상에 어딨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니까. 네. 아니 홍보팀이 최초로 봤죠 이제 왜 자기들이 예. 처음 봤는데 여기서 처음 봤는데 지금 아 자기들이 예 자기들 읽고 하느라고 이제 홍보팀에서 이 홍보팀은 언론사 홍보팀이 아니고 언론사 홍보팀일 수도 있죠 보통은 아니요. 언론사 홍보팀이 아니고 예 보통은 네, 그러니까 보통은 아니죠. 뭐 연예인 기획사 홍보팀 예. 네 뭐 등등등 예예 예. 혹은 뭐 방송국의 홍보팀 예 방송국의 그렇죠. 작가 네, 네. 예, 예. 예 제일 많은 경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언론사에서는 복사하고 붙여놓고 막 인터넷 막 열고 예. 네, 몇 가지 이런 손 동작을 막 하다가 예. 그걸 소비자가 처음 검수해서 예. 그런 거잖아요 지금 과정은 예. 그러니까 이 언론사는 한 게 별로 없는 거죠 기사 제작 과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예. 제가 이게 뭐랑 가장 가까운지 알았어요 배달이에요 아 그냥 철가방에 그냥 넣고 예를 들어 아니 그분들은 아침에 양파를 깐다니까 그거 말고 그럼 왜 배달이에요
이제 가장 신성한 노동 중에 하나 예로 들어봅시다. 그 배달하는 노동 중에 되게 오래됐고 가장 의미 있는 노동은 짜장면? 우체국이죠. 네, 우정 사업이죠. 네. 근데 우정 사업에 이제 현장에서 뛰시는 노동자 여러분이 편지를 까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미친 거잖아요. 택배를 열어봐. 막, 뭐, 밤을 시켰어. 구워 먹어봐. 그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막 까서 이렇게 맞춤법이 틀렸나. 교정하고. 예, 네, 포춘을 까지 안 해. 시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일일이 물어보고 다니시고. 네. 그런 정성을 발휘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건 따라서 언론인의 일이 아니라 배송 업무네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제가 아까 얘기하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송되어졌다. 왜 올라타? 홍보팀에서 소비자한테 처음에 동의 안 한 것 같으니.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네. 그러니까 키보드를 쓸 필요가 없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컨트롤 C와 컨트롤 V 아니면 그렇죠. 마우스로 해도 되고요. 그럼 나중에 스크립트를 짜서 사람이 하는 스크립트를 짜서 컨트롤 C 컨트롤 V 대신에 배송 버튼 이걸 눌러가지고 복사만 하게 해주고 한편 네티즌들을 붙여놔주면 되겠네요. 괜찮네요. 네, 좋은 방법이죠. 아, 원리를 다시 돌아봤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실을 배웠습니다. 광고를 듣고 와서 나머지 얘기를 좀 나눠보죠. XSFM입니다. 스튜디오숲 분당점의 포토그래퍼 권혜림입니다. 당신의 아이만이 가진 아름다움, 셀 수 없이 다양한 아이의 표정을 담는 저희의 노력을 슈베르트의 즉흥곡에 담아 들려드립니다. 기억은 기계로 찍어낼 수 없습니다. 스튜디오 숲.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짐. 안녕하세요. 직업이 운전인지 컴퓨터인지 가끔 헷갈리는 컴스테이션의 이경식입니다. 악성 코드 크립토라커에 의한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크립토라커는 사용자의 파일에 접근하여 못쓰게 만든 뒤 무려 대놓고 현금을 요구하는 몹쓸 코드입니다. 현재 시중의 바이러스 백신들이 이를 막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요즘 저는 이 문제로 전화를 받고 고객을 만나느라 거짓말을 보태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대기업 관공서 가릴 것 없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일단 걸리고 나면 기술자들도 이것을 복구하긴 어렵습니다. 부디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잊지 마시고 실시간 동영상 사이트에 접근하실 때는 주의하고 또 주의해 주십시오.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크립토 락커는 컴스테이션도 못 막습니다. 10년 전의 언론사, 10년 전의 독자. 10년 전에 보신 책이 뭐길래 이런 내용을 준비하신 걸까요? 10년 전에 본 책이 아니라 10년 전에 나온 책입니까? 네, 10년 전에 나온 책을 비교적 최근에 볼 일이 한번 있었죠. 네, 그 얘기가 뭘까요? 10년 지났다고 하는데 사실 2006년이 저는 그렇게 오래전이라는 느낌이 지금도 잘 안 들어요. 2016년 굉장히 미래 세계를 좀 사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그러니까요. 네. 똑같은데. 2006년에 이제 뭐 제가 뭐 나름대로 일기 쓰고 블로그에다 글 쓰고 이런 거를 다시 보니까 무슨 소리를 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네. 저는 그냥 무슨 소리를 했는지는 알겠는데 부끄럽던데. 아. 다 내려버렸는데. 그게 가까울 예. 수도 있습니다. 아, 예. 네. 네. 지금 같으면 절대 안 할 짓거리. 그러니까 분명히 이 기사는 어뷰징 기사였는데 거기다가 네. 기사를 쓴 걸 굉장히 길어가지고 글자 수를 세보니까 한 5,000자가 되더라고요. 지금 같으면은 절대 안 할 일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제가 언론에 대해서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신뢰가 있었고 그러니까 아마 뭐 바이란이 있든 없든 언론사에서 나왔으니까 믿었겠죠. 아 일단 2006년에 도도님이 직접 쓰셨던 블로그 글에 대해서 예시를 드셨는데 그때는 그냥 우라카이 기사였을 수 있는데 그걸 보고서 진지하게 믿고 5천자에 달하는 서평을 쓰셨다. 아 매우 순진했다 뭐 이런. 네 그런 얘기죠. 네. 한때 그랬죠. 우리 모두가 한때 다 그래요. 그 미니홈피 시절 뭐 이럴 때 특히 아. 저도 그랬어요. 예. 네 지켜봤었어요. 네 뭐 예, 뭐 기사 이렇게 보고서 예 지금 다시 돌이켜 보면 분명히 그냥 어뷰징 혹은 우라카인데 보면서 아니 언론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내가 이런 증거를 최초로 잡은 사람이다 이러면서 막 의기양양 예, 기뻐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예, 예. 그 언론사에 들어간 이후부터
만약에 제가 뭐 기사나 언론에 관해서 글을 썼다고 한다면 그거는 기사를 제작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뭐 도저히 너무 이상한 이야기 뭐 그런 거 쓰고 뭐 썼어도 이제 짧게 그냥 몇 줄 쓰고 말았던 거죠. 그렇게 이제 언론사 생활하면서 언론에 대한 관점이 저도 지금 많이 바뀌어 있죠. 네. 예. 얼마나 바뀌었는지는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뭐 10년이 지나면서 안 변한 줄 알았는데 많이 변했나 봐요. 이 10년 전 책이라는 게 어뷰징 회사에서 이제 팀장이 그때 한 두 명 정도한테 그 기사 작성 요령이나 그 회사 생활하는 방법 그런 게 적힌 책을 한번 준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사내용이고 사실 아. 책 안에는 외부 유출 금지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그걸 그냥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시간이 너무 지났으니까 상관없겠거니 생각을 했지 싶어요. 뭐 대외비다 이렇게 치면 10년 전 대외비가 지금 회사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느냐 예. 하면서 대외비에 준할 수도 있는 책 한 권을 그냥 도도님한테 주셨다. 예. 원래 대외비 정도만 돼도 비정규직한테 내놓지 않는다 말이죠. 그러니까 뭐 회사 생활하는데 가이드라인, 가이드북 뭐 이런 거에 가까운 책이었어요. 사실 굳이 대외비여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정해놓은 책이었죠. 그 책에 뭐가 들어있었길래 오늘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그 책에 이제 써있는 거는 처음에는 이제 기사, 일반적인 기사 작성 요령. 그러면 신문 기사라든지, 신문 기사도 뭐 여러 가지 뭐 칼럼이라든지, 사설이라든지. 뭐 그런 걸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거 어뷰징 하는 사람이 알 필요 없는. 전혀 알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덮어놓고. 아, 네. 네. 책꽂이에 던져둔 뒤. 쿨하시오. 네. 최근에 지금 이거 자료조사하면서 다시 펼쳐봤죠. 네. 책 내용은 하여튼 매우 멀쩡합니다. 일단 네. 맞춤법 내용이 굉장히 많았고. 네. 네. 교열이 일을 덜하게 해줘야 되죠. 네. 지키지도 않는 맞춤법 일을. 네. 굳이. 적어놨었고 뭐 우라카이를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은 단 한 줄도 없죠. 네. 그래야 맞죠. 왜 그래야 맞아요? 다 하는데. 아 아니 이게 책이잖아요. 거기다 부끄럽게 어떻게 그걸 써? 어, 네 말이 맞다. 네. 유명상 씨의 말이 맞아요. 책이잖아. 어떻게 부끄럽게 그걸 써요? 그러니까. 네. 그나마 이제 복제했다고 이제 얘네가. 그나마 인정을 해놓은 게 외신 보도를 이제 번역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기사로 내다가 출처를 잘못 알아서 한 군데가 오보를 내니까 모든 언론사가 그 오보를 따라 썼더라. 이 정도 얘기는 있습니다. 힌트를 주네요. 예. 거기에도 약간. 이 어디서 받은 DNA인가에 대한 힌트를 주네요. 외국 기사 혹은 통신사 것들 받았으면서 예. 처음에 체력을 길렀을 것이다. 이 괴물이.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 사례는 기사를 뭐 우라카이를 하냐 뭐 그런 사례가 아니라 네. 오보를 하지 말자는 사례에 들어갑니다. 네. 그땐 그랬겠죠. 예. 2006년에.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뭐 보통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책에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게 네. 절대 회사 생활에 전체가 담겨 있을 리가 없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보통은 식당 위치죠. 그런 책에 식당 아, 위치가 그런가요? 적혀 있는 걸 본 적이 있느냐. 아. 예. 근데 식당 안 가는 사람 있냐. 점심시간 아... 안 갖는 사람 있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는 분명히 구전되고, 네. 전달이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아름아름 되는 정보가 있다는 거죠. 노동자 입장에서 그, 노동이 아닌 걸로 보통 계약서 쓰면, 사측과 노측의 계약서를 쓰면, 주 8시간이라면 실제로 회사에 있는 시간 9시간이잖아요. 왜냐면 1시간 밥 먹는 시간이니까. 그렇죠. 네. 예. 근데 우리들은 알잖아요. 그 1시간 동안 내가 롯데월드에 다녀올 수 없다는 걸. 그러니까 업무의 연장이니까. 아, 롯데월드 바로 옆에 사무실 있으면 현관이라도 찍고 그렇죠. 올 수 있잖아요. 그냥 끊고 들어가서 이렇게 네. 추러스라도 하나 물고 들어오고 그럴 수 돈이 많으면 그럴 수 있을 텐데 네. 그게 아닌 이상 한 시간 동안 나만의 완전 온전한 자유 시간이 아니잖아요. 이제 90년대 그렇죠. 직장인들은 네. 네. 그 시간도 업무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회사에서 유면상 씨의 말에 따르면 책에다 어떻게 그런 걸 쓰냐. 근데 식사보다 더 복잡한 것들. 예. 예를 들면 어뷰징 팀이다. 그럼 책을 줬어. 근데 그 책에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 내가 하지 않는 일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네, 제가 하지 않은 일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제가 한 일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었던 건 아니었죠. 하나도 안 들어가 있었던 건 아닌데 문제가... 일쯤 들어가 있다. 예, 매우 네. 적은 비중으로 들어가 있죠. 네.
이게 2006년, 2007년 이때쯤 나온 책이었는데 근데 제가 지금 그 책을 다시 봐도 그 부분을 다시 내도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때 당시 이제 온라인 전략이라든지 그런 게 적혀 있는 건데 네. 그게 약간 확장되면 이제 어뷰징까지 가서 막상이 네. 되는 건데 그러니까 10년 전에 나왔던 정보가 지금 수준에서 차이가 없어요. 10년 전의 정보가 지금 수준에 차이가 없다. 예. 온라인 전략을 하나도 업데이트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아, 그 책 안에 온라인 전략 같은 것도 들어 있습니까? 기사 쓰는 방법 중에 온라인 기사 쓰는 방법이 포함되죠. 예. 거기서 뭐라고 하죠? 거기서 하는 얘기가 예, 이미 그때 트래픽이 가장 잘 나오는 게 뭔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 그들은. 포털. 네. 뭐 아니, 혹은 뭐... 포털보다 예. 어떤 종류의 검색어가 트래픽이 많이 나오나. 연예인. 그 리스트. 노출. 옷 입은 여성. 정확히는 섹스죠. 아, 검색어 기준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섹스. 예. 네. 그걸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언론사가? 그때 이미. 2006년에? 예. 이미 다 2007년에. 알고 있었죠. 예. 어... 그리고 포털에 글이 잘 올라가게 하기 위한 방법. 이런 게 이미 다 있습니다, 그때. 네. 근데 아직도 포털에 끌려다니죠? 그렇잖아요. 예. 회사가 살아남아야 되고 번영해야 되는 회사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언론사는 당연히 포털로부터 주도권을 뺏어오거나 예. 포털이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게 만들 물건을 생산하는 법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었을 텐데 그걸 10년 전부터 하고 있었다면 실로 바보가 아닐 수 없는 게 10년 후에도 똑같으니까. 예. 전혀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포털에 대한 종속성이 나아지지 않았고. 예. 그때도 이미 포털에 대한 종속성을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미 포털에서 뉴스를 편집을 하고 있다. 그 얘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아, 예. 알 건 다 알았네요. 예, 모든 걸 다 알고 있죠. 사람들은 섹스 많이 찾는다. 포털이 예. 편집한다. 예, 뭐, 알 거 다 알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랬던 것 같기도 하다. 아까 싸이월드 얘기했잖아요. 네. 싸이월드의 그 미니룸에 있는 짜장면 한 그릇이 100원 하던 시절. 도토리 한 개 하던 시절. 미니룸? 예. 예. 뭐 안 꾸몄어? 너는? 저는 꾸미지 않았어요. 아 진짜? 네. 배경음악 한 두 개 산 것 같아요. 진짜요? 저는 네. 해변도 사고 방도 좀 뭐, 소파도 넣어보고 했었던 것 같아요. 옷도 몇 벌 챙기고. 네. 네. 그때 이제 뭐 생각해보면 네이트가 SK 커뮤니케이션즈가 이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싸이월드에 들어가도 혹은 다른 포털에 들어가도 뉴스 찍어서 보는 일은 했네요. 그렇죠. 예, 네. 10년 전에도 이미. 예, 그때도 뭐 네이버 위주였죠. 네. 그리고 이게 그 어느 정도까지 나와 있냐면은 인터넷 뉴스랑 일반 기사의 차이를 뒀어요. 얘네는. 2000년 전에. 예. 예. 인터넷 기사와 그러니까 지면 기사가 이제 해야 되는 꼭 알려줘야 되는 정보 네. 그런 게 있는 반면에 네. 인터넷 뉴스 서비스는 사람들의 관심과 광고 우출에 주목적이다. 네. 이게 이미 대놓고 말하네요. 예, 이미 그때 나와 있는 얘기였다는 겁니다. 자 아까 드렸던 말씀 취소해야 되겠네요. 하나도 안 들어가 있던 거 아니다. 예, 하나도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예, 이미 다 알고 있었고 문제는 적응을 못한 거죠. 저는 네. 사실 적응했다고도 보는데. 적응했다고요? 적응을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책에 있는 건 착하디착한 내용만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 책을 못 봐서 실제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주 그지 같은 방법들을 다 동원할 거 아니에요. 팀장의 얼굴을 한 실무자들이. 맞아요. 그들이 시키는 건 망자의 이름을 팔아먹는 일. 저 그렇게 이해된다고요. 예. 예. 아니 예. 맞는 것 같은데요. 예. 예. 뭐 제가 볼 때는 타이타닉이 빙산에 긁힌 게 이때쯤이거나. 이때 전후에서 이미 긁힌 거죠. 그러고 아무 전략을 못 만들죠. 기자들이 의외로 이런 일에 둔합니다. 굉장히 변화에 잘 적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네. 있는 거를 갖다 적는 사람이기 때문에 변화에 굉장히 둔하죠. 특유의 도서님의 잔인한 기술이 나오고 있어요. 있는 걸 갖다 적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아니면 본인들도 다 아는 얘기인데. 네, 변화의 적응이 상당히 느리다 예. 언론인들. 느린 예. 정도가 아니라 거의 못합니다. 나방, 아 나방 맞나? 아, 누의 나방. 예, 누가 붙여줘야 교미하는 대대손손 그렇게 살았으니까. 누가 붙여줘야 교미했으니까 사람이 들어다가 스스로 식이죠. 행동해도 예, 똑똑한 게 안 나온다. 예. 알겠습니다.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러고 뭐 수익이 계속 떨어지니까 위기 상황이라는 건 다들 아는데 네. 막상 거기에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지 지금 전략을 다 못 짜고 있어요. 네. 다? 예. 언론사들이? 거의 다.
거의 대부분. 이제 와서야 뭐 약간씩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어떤 시도들이 있어요? 최근은 아니고 좀 지났지만 무슨 네. 인포그래픽이라든가 그런 게 그나마 좀 적응을 해보려고 했던 시도였고. 예. 카드뉴스. 예. 네. 카드뉴스는 사실 내부에서 처음에는 엄청 욕을 했었는데 지금은 다 네이버 따라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입맛을 몇 번 보더니 예. 좋다고 난리가 나서 최근에 문제가 됐던 그 SBS의 그 스브스 뉴스의 그 비정규직들 쥐어짜는 그런 예. 상황들이 나온 거 아니에요. 예. 예. 야, 진짜 속상하더라.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취급 하나도 못 받더라. 그 바닥에 버티는데 능력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예요. 네. 이런 식이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해주셨던 얘기를 이번 한 편에 거의 다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유명인의 사고, 더 크게는 사망 사고. 가 있었을 때에 어뷰징 팀이 대처 신나하고 즐거워하며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예, 언론사의 어뷰징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무슨 가치에 의해서 돌아가는가 네. 예, 총정리를 해주셨고 이것이 기계로 대체되지 않는 이유 한국의 최저시급 이런 것을 알아봤고 결국은 이 주체가 언론사인 건 분명한데 네. 우리가 이제 언론사 링크를 타고 누르고 보면 이 기사를 쓰는 주체는 비아그라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시알리스인가? 예.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언론사가 주체인데 사실은 그 이제 비아그라 광고를 받아오는 것도, 그 언론사들이, 앞으로의 시장 변화를 어떻게 봤길래 이렇게밖에 대처를 못했으며,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돌변하고도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까지 도도님이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제가 알기로 청취자 여러분 기뻐해 하실 분들은 기뻐해 주십시오. 예. 다음 주 분량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거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회의. 안 됐어요? 준비. 다음 주에는 어떤 얘기를 들으면 좋을까요 저희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 진짜요? 예, 진짜로. 아 네. 끝날 줄 알고 네.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이제 그대로 나가면, 부담감을 팍팍 심어주기 때문에. 이건 편집을 안 하고 그냥 내보내야 되겠네. 그렇죠. 네. 도도님이 이렇게 준비를 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습니다. 네. 부도를 낼 수 없도록. 네. 압박을 넣어드리면서. 다음 주의 내용은 다음 주에 알려드리죠. 그러니까 다시 나오시라고 저희가 안달복달하며 부탁을 드릴 때는 오늘이 이렇게 추울 줄 몰랐습니다. 네. 속았죠. 그니까요.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댁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데 앞에서 한 3시간 좀 안 걸린다. 3시간 더 걸려요? 예, 더 걸립니다. 아, 와. 네. 극한의 추위를 뚫고, 예. 오늘도 XSFM을 변함없이 방문해주신 도도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예. 방송이 그냥 우리가 대화한 게 나가버렸으니, 하는 수 없이 다음 주에도 다시 뵙는 것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다른 대기업 건강식품도 많잖아. 딸기나 블루베리와의 영양가 비교, 가격, 위생, 책임보험, 화학 첨가물은 없는지 다 알아보셨나요? 비교하실 필요 없죠?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자연주의 스튜디오로 13년간 엄마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스튜디오 숲 분당 도곡 역삼 홍대 중국 텐진점에서 만나보세요. 1877-9856 스튜디오 숲. 어머님이 게장은 좋으시다는데 짠 건 또 싫으시대. 어떡해. 그래? 노곤 간장게장. 부드럽고 고소한 게살, 짜지 않고 향긋한 간장, 매콤한 청양고추, 노건 간장게장. XS몰에서 만나보세요. 간장게장. 저희들이 이제 수요일날 녹음을 하고 수요일날 이제 녹음 때가 되면 그때가 마감입니다. 무슨 마감이냐? 예, 광고 마감입니다. 마감에 맞춰서 네, 노건 간장게장 사장님이 제가 지금 대본에 안 써 있는데 저한테 메일을 보내셨습니다. 설날 그래서 땡. 설날 이벤트 공지라고요.
네, 노건 간장게장의 설날 이벤트를 한다고 써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셨던 차량 스티커 훌륭했고 저는 안 붙였다. 붙인 사람이 있었나요? 노건 간장게장 사장님. 아, 네. 네. 그분도 그냥 중간에 떼버리셨는지 알 수 없고요. 예, 저는 붙이지 않았다. 네. 이걸 알려드리고 2월 14일 일요일까지 발렌타인데이까지 간장게장 액세스몰에서 구입해 주시는 고객분 중에 다섯 분을 추첨해서 간장게장 두 마리를 더 드린답니다. 두 마리나요? 그게 좋은 반응이죠. 네. 먹고 살긴 참 좋은 반응이죠. 네. 네. 그리고 그 대전 유성구에 저도 이제 두 번 가봤거든요. 그 가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슬슬 안 가는 곳이 있어요. 엑스포 과학공원이라고. 아. 네. 아직도 그 세모 저 뭐죠? 원뿔형 머리를 한 꿈돌이. 네. 기억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귀엽게 생겼어요. 그 엑스포 할 때 저 직접 갔었어요. 그때 한국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였냐면 전국에 중고등학생 중에 안 간 놈이 없어요. 그 정확하게 도도님 가셨나 모르겠다. 저희 때는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아직 미취학이셨어요? 혹시? 미취학은 아닌데 안 갔습니다. 아, 초등학생은 안 불렀네. 그때도 혹시 거부해서? 이런 거 못 간다고? 네. 아, 교장한테 팀 되셔가지고. 이거는 엑스포계의 어비중이다 이러면. 그죠. 네. 학생들을 어뷰징에 이용 말라. 아, 그거 딴 데서 당했어요. 아, 진짜요? 네. 뭘요? 제가 일산에 좀 오래 살았는데, 네. 거기 고향 일산 꽃방람회라고 네. 매년 열리는 행사가 있는데, 킨땡스에서 네. 하는. 아니죠. 네. 호수공원. 그땐 킨땡스가 있기 전이고, 네. 예.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예. 매년 불러요. 아, 진짜요? 누가요? 강제로 꽃이요? 가야 됩니다. 학교에서 아니, 누가 불러요? 꽃이. 그 학교에서. 학교에서. 아, 학교에서. 강제로 티켓을 사게 만듭니다. 아, 무조건 가야 됩니다. 아, 안 가면 출석이 안 되거든요. 아, 맞아요. 네.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확장을 볼까요? 사람들이 살다가 말이죠. 어뷰징에 동원될 일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머릿수가 중요하니까. 그니까 말이에요. 네. 저는, 저, 군에서, 자이툰 부대 파병 그 환송식 하는 날마다 네. 서울 공항에 덜덜 떨면서 이렇게 활주로에 도열해 있다가 태극기 흔들어 주는 거였었거든요. 아. 진짜 추워요 활주로. 춥죠. 예, 그때는 한 번도 불만을 안 가졌어요. 근데 왜였는지 알겠네요. 왜요? 한국의 일반적인 일하는 문화가 어뷰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예,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예. 네. 그 관객몰이 일부러 똑바로 안 하고서 그냥 인터파크에 자리만 열고서 관객 받으면 꼭 100명도 안 오잖아. 그렇지. 네. 500명 들어가는데 400명을 이렇게 분신술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어뷰징 없이 뭐 하는 곳이 많지 않네요. 여간에 개를 어뷰징하지 않습니다. 그냥 진짜 개 두 마리 더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대전에 가시면 노건 간장게장 그 식당이 있어요. 엑스포 과학공원 뒤에. 예. 거기에 직접 가주시는 분들도 아, 그 안실에서 듣고 왔다. 아. 이러고서 연락처를 남겨두시면 네. 예. 그 연락처 중에 추첨해서 드립니다. 아, 나중에 보내주신다고요? 네. 그 자리에서 안 주시고? 네. 식당인데? 아, 그러면은 그거는 로또가 아니라 네. 그 즉석 복권 있죠. 패턴이 달라요. 그거는 다. 그렇네요. 예. 사행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즉석. 나중에 추첨. 예. 아, 나중에 추첨해서 드릴 겁니다. 네. 근데 좀, 그, 노건 한정식 쪽에 직접 가시는 분들 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와주시는 분들. 그러면 당첨 가능성이 그쪽이 큰가요? 저는 힌트만 드립니다. 아. 예. 그리고 부디 일요일에 가지 마시고요. 저를 욕하시게 됩니다. 네. 왜냐면 믿음 생활 하시기 때문에. 네. 사장님께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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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 시간입니다. 페이퍼 언더바 컴퍼니 2님이 그 우리 이제 지방선거 할 때도 얘기 많이 나왔고 이제 총선 데이터 센트럴을 할 때 네. 만약에 하면 저희가 만약에 힘이 돼서 하면 이 사람 이름이 종종 입에 오를 겁니다. 어제까지 더불어민주당 예, 더불어민주당의 두 번째 구산영변 이후에 유일한 역대 그쪽 당의 부산 3선 의원. 네. 네. 저는 이렇게 불렀죠. 조경태류다. 혼자 설명이 안 되는. 조경태류의 유일한 국회의원. 조경태 의원이 지금 탈당을 한 것까지만 오피셜인데, 네. 부산일보 발로 혹은 이제 몇 군데 좀 밝은 쪽에서 지금
기사화를 자제하자는 약속을 깨고 조경태 의원이 21일에 새누리당에 입당할 것이다 라는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했어요. 네. 이 링크를 세워주시면서 페이퍼 언더바 컴퍼니 2님이 아따 하루 만에 빠르네요 이렇게 칭찬을 주셨습니다. 네, 의원이 하루라도 주인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웬만하면 예, 요즘 무소속 의원 별로 없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 무슨 성폭행이나 해야 저 맞아요. 무소속 될까 말까 하잖아요. 옛날에 무소속들은요. 바람을 피거나. 네, 네. 옛날에 무소속은 자기가 입법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는 FM 정신도 가끔 있었는데 웬만하면 간 보는 거죠. 어디가 제대로 이길 곳에 공천을 꽂아줄 것인가. 그 지금하고 옛날에 다른 게 네. 옛날에는 입법을 해서 능력 있고 이런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영남호남 갔어요. 왜냐하면 총재가 너 유능하구나. 90% 찍어주는데 가라. 그래. 라고 해줄 수. 넌 무조건 일단 해라. 제왕적 권한이 있던 곳에서는 유능한 사람들이 영호남에 있었어요. 네. 예. 여간에. 그 조경태 류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이번에 드디어 해석이 끝났죠.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이걸 확실히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네. 그동안 민주당의 이름을 걸고 있는 사실상의 한나라당 인물이다. 라는 비아냥만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번에 확실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죠. 원래 그쪽 사람이다. 그게 DNA든 아니면 실제로 관계가 있었든. 네. 그리고 이제 돌아갔을 때 저는 그 삼국지에서 제갈량이 그 위나라의 지금 뭐 재상을 하고 있는 자기 친구들 같이 수학했던 짬이 비슷한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예를 들었어요. 네. 그 정도의 재주가 있는 애들이 현령밖에 못하다니 그 나라의 사정을 알만하다. 유능한 사람이 얼마나 많으면 새누리당은 지금 그런 곳입니다. 즉 조경태 의원이 돌아가면 공천을 못 받을 확률이 크다. 뭐 그런 예상도 해주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여간에 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공천을 못 받는 거지 뭐. 아하. 예. 끝. The end. 안녕히 가세요. 그렇습니다. 예. 네. 넵튠 래빗 님이 노트북도 컴스테이션에서 라는 말이 궁금하다. 컴스테이션 사장님이 조립해서 파신다는 뜻이냐. 네. 살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노트북을 조립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네.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 가면 이제 원하시는 게 있으면 상담해주고 유통을 해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고요. 페이스북에서 김보수 씨가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분은 아마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시는 분 같아요. 네. 각종 기관에 혹은 일을 하셨던 각종 기관의 보고서 양식은 언론 보도 현황을 첨부하도록 요구하는데 일간지, 온라인, 기타 간행물에 노출된 건수를 일자별로 모아 표로 만들어 담는 게 일반적이죠. 그렇구나. 예. 옛날부터 그렇게 했을 겁니다. 네. 우리가 공공기관이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이렇게까지 많이 미디어에 알려졌다라면서 미디어의 자료들을 모아서 다시 위에 제출하고 이런 네, 걸 하겠죠. 네, 네. 성과를 보고 해야 되니까. 예. 네. 거기에 담기는 게 요즘 같아선 거의 다 어뷰징 기사들입니다. 어뷰징 기사가 이렇게 중요한 건데. 그니까요! 네. 더 양산하세요, 여러분. 기계도 빨리 만들어. 누가? 내용뿐 아니라 워딩 자체가 거의 그대로 중복되는데, 보고받는 입장에서 이런 걸 보도 현황이라고 인식해도 되는 건가 싶습니다. 도도님이 설명해 주신 게 맞다면요. 최초에 이 각종 공공기관에서 보도자료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나중에 이거 현황 정리를 할 것 같아요. 즉, 지가 쓴 걸 다시 주소 담아 올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게. 개똥은 개가 먹습니다, 원래. 버릇을 잘못 들이면. 네. 먹는 거 보신 적 있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를 비하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도 비슷한 얘기를 들고 나타나겠습니다. 네. 프로듀서 UMC. 옆에는 작곡가 유면상 씨. 네. 네, 기술의 김상조. 편집의 이현아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 D, W, K.